네, 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부평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회사 자리를 옮기셨네요, 자리를.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진. 네. 아유, 지점장 되셨군요. 자, 시장 분위기도 참 오늘 모처럼 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또 즐겁게 축하도 드리고.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산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네. 제롬 파월이 그동안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를 4.6% 전망을 하면서 3회 정도 인하라면 한 0.75%.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오늘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특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AI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앞다퉈서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런 그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낙수 효과로 시장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뭐 최근에 보면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쪽에 탑재량, AI 탑재량이 두배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오늘은 복합적으로 오늘 좀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좋을까요?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국내에는 지금 뭐 어제도 좀 시장에서 나왔던 거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계속 이슈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한 약그 기대감이 이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인 뭐 대주주들 양도세 이슈 회피 물량에 대한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나의 변수입니다. 대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 욕구는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종목 AS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11월 2일에 말씀 주신 드림텍. 최고가 기준 수익률로는 20% 넘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수익률만큼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쉬고 내려와 있는 것 있어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뭐, 몇 가지들이, 뭐 성장에 대한 그림들. 그러니까 대부분 성장주들은 우리가 성장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결국에 그 뒤에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실적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성장에 대한 그림에 대한 글로벌 우리가 시장에서 했던 뭐 진출이나 뭐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회사들이 보통 본업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M&A를 통해서 내가 몸집을 덩치를 키우면서 이렇게 시가총액도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드림텍이 바로 이제 그런 경우로,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서 헬스케어, 전장까지 이렇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림은 내년에 대한 성장 전략,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을 아마 확인하시면서 내일 좋은 흐름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에 주셨던 BH, 수익률이 한 3.5% 정도 약간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괜찮을까요? B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좀 퍼포먼스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화면에 보시면 좀 천천히 좀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뭐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분명히 이런 뭐 OLED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에 대한 확대가 계속 늘어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BH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저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앞서 제가 드림텍도 잠깐 AS 드렸지만,
역시 그 BH 역시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면 주가도 따라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흐름을 보시면서 역시 뭐 드림텍과 마찬가지로 보유전략과 오히려 또 조정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해서 흐름 놓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많이 무너지지는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유망주 IMT에 주목하시네요. 역시 이제 대세 반도체 쪽인가요? 네, IMT는 네. 아마 그 지금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그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워낙 핫하잖아요. 네. 뭐 상장 이후에 주가들이 뭐 200%, 300% 오르는데 네. IMT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좀 올랐다가 지금 많이 다 반납하고 공모가가 14,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이상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IMT는 상당히 내년에 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HBM과 EUV를 모두 가지고 있는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 EUV 같은 경우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뭐 IMT 같은 경우는 이 건식 세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레이저와 뭐 CO2 클리징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EUV 같은 경우는 마스크 베이킹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상당히 좀 앞서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클리닝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반도체를 우리할 때 그 위에 그런 그 어떤 먼지라든지 특히 이런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레이저로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레이저가 너무 세거나 약하면 또 안 되고 거기에 또 조절이 돼야 되고 또 CO2 클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뭐 건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뭐 물이나 케미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동사의 기술이 상당히 좀 앞서가 있다. 특히 뭐 HBM이나 이러한 그 뭐 사양의 그런 쪽에 더 앞으로 유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EUV 공정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장할 때 그런 그 지금 대비한다면 상당히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실적도 내년 내후년을 본다면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많은 회사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기업으로 IMT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년 실적도 또 내후년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IPO 관련해서 과거에 또 관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이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IMT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받아봤고요. 그럼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지금 본다면 예. 지금 PER 기준으로 한 8배, 9배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끌어오는 부분들도 분명 반영되고 있지만. 주가라는 거는 먼저 또 선 반영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올해 2차 전지라든지 뭐 아니면 AI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이런 성장주에서 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끌어당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IMT 역시 내년 내후년을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내후년 기준 내후년 기준으로 PER이 8배, 9배 정도 나올 수 있다면 주가는 당연히 끌어당겨서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직전에 고점이 3만 원대였기 때문에 뭐 내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배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예요? 지금 그 상장할 때 보니까요. 네. 그 상장할 때 그 회사들이 보통 그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그랬었는데 회사가 제시한 그런 그 영업이익 그걸 따라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